자,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하이라이트 첫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세현과 자, 글로리 헤드 블록 스롱피아비와 핸들스의 김세현입니다. 선곡으로 2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롱피아비는 휴원사의 맞대결 앞선 다섯 경기 모두 출전했어요. 네, 그렇죠. 2라운드에선 김세현 선수가 한번 이겨봤는데 3에서 5라운드까지는 내리 김세현 선수가 지금 스롱피아비에게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스롱피아비가 지금 김세현 상대로 3연승 중이에요. 네. 팀 리그에서요. 짧은 쪽. 좋아요. 출발 좋습니다. 굿샷. 그런데 스롱피아비가 지금 팀 리그 6라운드 들어서 첫날 웰컴 더 치그네 웰뱅 피닉스의 김예은, 그리고 어제 크라운 회택의 강지은에게 단식 경기 지금 2연패 중이에요. 네, 지금 그리고 뭐 이렇게 아깝게 지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스롱피아비 선수가 지금 실력 발휘를 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5라운드 때는 스롱피아비가 그 2세트 여자 개인전에서 5연승으로 네. 마쳤어요. 빨간 공이 좀 두꺼워야지 일단 키스가 안 납니다. 회전이 회전은 살아 있는데요. 짧았어요. 스롱피아비가 지난번 투어 대회 우승 이후에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이에요. 네. 그래도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여자 단식 경기 강지은 선수에게 패하면서 팀이 1대 2로 끌려갔는데 혼합복식에서 또 승리했어요. 혼합복식에서는 그래도 홍진표 선수하고 네. 그래도 일단 결과는 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에마스는 퓨온 셀스케어 레전드 여자 에이스 김세연. 아, 예, 돌리질 못했네. 김세현은 팀 리그에서 스롱피아비와 여자 단식 대결 네번 만났는데 2라운드 때 한번 승리를 거둔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는 대휴원수전에서 지금 4승 1패죠. 2세트에서만. 그렇죠. 아, 지금 원뱅크 흰공 걸치겠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아,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런 공들이 지금, 물론 쉬운 공 아닙니다. 근데 이런 공들이 내가 이 자신감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확률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김세현에게는 네. 뱅크샷이 일단은 기회가 왔습니다. 너무 좋은 공이죠, 지금 김세현 선수가 받은 공은. 거의 뭐 코너 부근을 쳐서 포쿠션을 봐도 되고 지금 바로 쓰리로 노리는데 자, 지금 그러니까 좌측 장축부터 가겠다라는 건데요. 네 포지션 플레이로는 지금 포쿠션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정확합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퓨어세스케 어네더테 김세영. 빨간 공은 장축에 좀 붙어 있고요. 빨간 공을 먼저 건드리기는 쉽지 않죠. 두툼하게 노란 공을 쳐서 앞돌리기로 스핀볼을 좀 만들 필요가 있죠. 아, 아, 스핀볼을 시도를 했는데 바로 키스가 났습니다. 너무 두껍게 맞았네요. 지금 원쿠션 가기 전에 키스가 났어요. 예. 그러면서 스롱피아비 선수도 지금 다음 공, 예, 걸어치기로 지금 칠 만한 공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아, 그렇죠. 수구의 위치가 좋지가 그렇죠. 않아요. 내공하고 이 네. 걸어치면 참 좋은데 일자일 땐 두께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걸어칠 경우에. 요, 잘 들어갔는데요. 와, 이공잘 쳤는데 아깝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두께 공략 참 잘해줬네요. 잘했어요. 네. 당점이 조금 내 아래쪽으로 너무 내려가면서 끝까지 공이 끌려간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조금 더 상단 당점으로 두께 맞추기도 쉽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난구인 거죠. 네. 다시 휴원셀스케어 레전드 김세현. 조금 크게 분리가 됐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 힘이 약간 길었고 힘도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1, 2적구 모였어요. 3뱅크를 구사할 가능성이 지금 높죠. 뒤돌리기나 3뱅크나 지금 공을 먼저 노려보다가 뱅크샷으로 이제 3 쿠션 지점을 한번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아, 정확합니다. 지금의 스피드 사용은 적절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두 공이 지금 여기서 스피드가 있는 거와 없는 거는 확률에서 얼마간의 차이가 나요. 느리게 굴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모두 다 투어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두 선수의 대결. 네. 빨간 공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되겠는데요. 자, 뒤쪽으로 굿샷. 오, 좋은 스트롱 나왔습니다. 지금 공을 이 정도 두께에서 옆돌리기를 이제 구사하다 보면은 공이 이제 짧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공을 코너에 깊이 돌려놓으면서 각을 끝까지 길게 뽑아냈습니다. 뒤로 돌았을 때는 5 쿠션 갔을 때는 짧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죠. 흰 공을 잘 처리해야 되는 그런 배치죠. 흰 공 처리는 참 잘했는데요. 네. 자, 내려가 주나요? 됐어요. 네. 연속 4점. 네, 잘 쳤습니다. 피아비 선수. 지금 모습이 바로 수롱 피아비의 진면목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얇게 치면서 흰 공이 오기 전에 내가 이제 지나가고 네, 어려운 공 잘 풀어줬습니다. 일적고 정석적인 컨트롤을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지금은 의외로 약간 좀 허브가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짧게 빠졌어요. 그렇죠. 투에서 쓰리로 진행할 때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졌죠. 지금 분리각을 만들려다 보니까 약간 타격을 줬는데 그 타격 때문에 지금은 휘어졌는데 저럴 때는 타격은 주되 당점을 조금 더 낮추면 2에서 3 갈 때 휘어지는 현상을 조금 제어할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추격해야 되는 김세현. 아, 많이 밀렸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좀 너무 길죠. 그렇죠. 수롱 피아비 선수도 아주 난해한. 어렵습니다. 밀리면서 김세현 선수가 키스를 빼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밀리는 성질은 그대로 살려두고 좀 더 두께를 두껍게 치는 게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1, 2 적구 위치에서는 어떻게 그려야죠. 네. 여기서 전 이걸 이렇게 나면 못 쳐야 된다라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당구가 또 재밌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내가 또 화가처럼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에스롱 피아비가 어떤 것을 구사를 하려고 한 거는 지금 느린 그림 보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득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구였습니다. 다시 김세현. 앞돌리기.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한점 따라갑니다. 3대5. 한점 따라가긴 했지만 또 다음 공이 쉽지가 않네요. 네. 공이 얇게 맞으면서 위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다음 공이 그래도 이것도 3뱅크. 지금 상태에서 왼쪽으로 3뱅크 샷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과감한 선택이죠, 지금. 근데 노란 공 왼쪽
얇게 맞추면서 횡단도 있는데 그 노란 공이 올라오면서 다시 내공하고 만나는 키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키스만 없는 상태라면은 횡단 선택이 이건 괜찮은 상황인데 그 횡단이 키스가 마음에 거슬린다면 뭐 쓰리뱅크 충분히 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본인이 시스템 계산은 끝냈어요. 네. 부드럽게 잘 터치해줬지만 네. 차이가 좀 있었네요. 1점 추가하는 김세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스롱피아백에게는 도망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흰공 왼쪽으로 옆돌리기는 코너에 너무 정교하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있을까 말까란 말이에요. 그 우측으로 봐야 되겠죠. 우측은 이제 또 키스. 그렇습니다. 예. 선택은 이제 스롱피아비의 몫인데 우측으로 가네요. 네. 이제 흰공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되는. 아까 사파타처럼만 하면 되는데요. 오! 행운의 득점 나올 뻔했습니다. 아직도 역회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갔는데 확실히 이런 게 이제 세기인 거죠. 조금 일목적구가 조금 거칠게 맞으면서 두껍게 뻥 때려놓는 건 맞는데 여기서 더 길어지는 장치가 더 있었어야죠. 오른쪽 회전을 더 많이 준다던가 그런 아까 게... 사파타 같은 경우는 참 뭐 전혀 키스 걱정 안 할 정도로 일족구를 보냈거든요. 좁은 쪽 김세현 잘 쳤습니다. 굿샷 네, 1점 차 김세현 3점 차 특히나 LPBA 선수들이 대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뭐 투어도 그렇고 팀 리그도 그렇고 짧은 쪽 옆돌리기 기술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공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쉽게 볼 게 아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다음 공도 또 좋아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은 늘 그 감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 앞돌리기 짧게 시도했는데 자 일단은 연타가 잘 안 나오고 있는 김세현이에요. 계속 네 단발로 끝나죠. 뱅크샷이 한 방 끼어 있긴 했었지만 첫 득점할 때 네. 3뱅크샷이었죠. 네, 당구 경기하다가 보면 힘들 때가 그런 거예요. 의욕도 있고 컨디션은 다 괜찮은데 다 뭐 많이 나와봐야 2점 뭐 이런 때 경기가 힘들죠. 다시 한번 옆돌리기 시도하는 스롱피아비. 흰 공 이적구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요. 네, 빨간 공 이거 두께를 잘 맞춰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아, 예, 그런데요. 그렇죠. 조금 더 얇게 맞추면서 김세현 조금 두꺼웠던 거죠 여기서. 여기도 두 번째, 세 번째 쿠션은 지금 흰 공의 왼쪽에 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네. 그 두께를 맞춰내질 못했습니다. 지금 같은 옆돌리기는 어느 정도 키스 배제하고 득점을 해줘야 되죠. 아, 그럼요. 지금 이목적구가 지금 빅볼이었고 네. 근데 키스를 빼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긴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그 스롱피아비 선수가 최근 그 2세트에서 조금 예,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세현이 득점을 아직 못했어요. 두 선수가 상당히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조금은 좀 시간을 좀 더 충분히 썼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8이닝 블론 엔젤스의 스롱피아비 뒤돌리기 쓰리뱅크 다 있는 상황이에요. 흰 공을 일적으로 선택했고요. 네 지금 5 쿠션을 노리겠다라는 건데 이 공 좀 복잡하죠. 복잡한 거 하나는 자, 풀어냈고 풀어냈는데 흰 공이 지금 돌아요. 정말 복잡한 공이네요. 흰 공 돌아요. 흰 공 네. 돌아요. 흰 공 돌아요. 득점됐어요. 이게 또 당구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선택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이렇게 네. 복잡한 공이에요. 여기서 네. 키스가 여기서 한번 빠졌죠. 여기서 또 한번 빠지고 그렇죠. 여기서 흰 공이 또 다시 올라가죠. 네, 이 선택 이건 고려해 봐야죠. 다음이라면. 아 근데 또 어려운 선택했는데 이게 럭키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다음이 네. 거의 괜찮아졌어요. 하나 덩달아. 네, 아
이거 지금 제가 약간의 운이 따랐어요. 이거 길게 빠지는 공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두께 처리가 좀 얇게 됐어요. 지금 키스 안 났더라면 살짝 길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신의 공이 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스롱피아비 선수의 표정이 조금 무겁습니다 지금. 좀 더 경기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게 자신의 경기력에 도움이 되죠. 표정에서 나와요. 네. 자 안쪽으로 약간 넘어가네요. 자 지금 2점 추가네 7대 4. 승부에 대한 그 집념 상당히 강한 스롱피아비 선수죠. 김세윤으로서 좀 어려운 네, 많이 어려운 순간인데요. 오, 지금 회전이 살짝 왼쪽이에요. 오, 이 길을 와 굿샷입니다. 정말 네. 멋진 샷이 하나 나왔습니다. 멀티나 했어요. 잘 쳤습니다. 김세현 선수 아주 놀라운 샷을 보여줍니다. 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리버스 이렇게. 각도 쉽지가 않은 각이었고, 그래서 회전을 왜 왼쪽에다 주나 했더니. 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네. 대단한 선택이고 구상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 자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가는데요. 성공하면 동점. 아 이거 너무 짧죠. 아 아쉽게 이번에도 또 단발이에요. 아 그래도 그 옆돌리기를 응용을 해가지고 아주 복합적인 코스 설계 너무 좋았던. 김세현 선수입니다. 지금 김세현 선수가 지금 계산에 무슨 착오가 있었어요.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뱅크샷 시도하는 스롱피아비. 당점 조절이 회전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도 이 정도라면 스롱피아비의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런 게 뭐 컨디션 뭐 그렇죠. 자신감도 컨디션의 일부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같은 배치는 이제 조금 더 선수들이 자신의 그 당점을 정교하게 내 팁은 원 팁이 뭐 어디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김세현. 이렇게 돌려낸 거죠. 좀 밀리면서 짧게 들어가는. 아무 스롱피아비 보고 싶지 않았죠. 김세현 선수가 수비를 참 잘합니다. 김세현 선수가 우승했던 투어에서도 네. 어려운 순간순간에 공격과 수비를 적절하게 잘 섞었었단 말이에요. 네, 이 두께도 틈하게 놓고 상대 선수의 공을 아주 멀리 갖다 놓죠. 뱅크샷 가네요. 이 공 확률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 상단 회전력이 좀 작용이 돼야 되는데 확실히 스롱피아비 선수가 뱅크샷에서 특히 원뱅크 이런 데서 두께를 지금 잘 못 맞춰낸단 말이에요. 저거는 자신감이에요. 집중력과 자신감 이런 게 필요한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저 공이 좀 얇게 맞아서는 되는 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절반 정도의 두께에 맞아야 되는데 아예 지금 맞추질 못했다라는 건 오차가 아주 상당했다라는 거죠. 지금 뭐 빨간 공을 살짝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없죠. 득점할 수 없는 길이었으니까요. 얇게 이 공 네. 큐가 나가다 말았어요 지금. 자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수비에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애들 김세현 선수가 너무 조심스럽게 스트로크를 하다가 뭔가 부조합이 일어났죠. 다시 스롱피아비 이제 11이닝으로 갑니다. 또 뱅크샷. 계속 뱅크를 구사해야 되는 스롱피아비 선수네요. 약간 길었어요. 그렇습니다.
너 오른쪽으로 한 2mm 정도만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어도 이건 득점되는 상황이죠. 정말 살짝. 네. 네. 김세현 또 어렵습니다. 또 아까처럼 또 기발한 방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지금 빨간 공을 빼내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 네, 지금 원뱅크 빨간 공 노리는 거죠. 네, 지금 이 적정한 두께가 지금 노란 공에 가려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드디어 빨간 공이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지만 공은 네, 확률 낮은 배치죠. 뭐 너무 두껍게 들어갔고요. 그렇죠. 지금 노란 공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상황도 아니었네요. 다시 보니까. 네. 7대5로 앞서가고 있는 수롱피아비. 네, 지금 이 앞돌리기는 이제 안 들어가면 수비가 안 되는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롱피아비 선수 더 집중을 해줘야죠. 자, 지금 꽤 괜찮은데요. 아, 이거 스피드가 너무 빨랐나요? 아, 스피드도 약간 아쉬운 점이 있고 예. 다 괜찮았는데 뭐 이건 미세한 두께 차이라고 봐야죠. 원쿠션 떨어지는 순간에는 아 됐구나 했는데 네. 참 이 앞돌리기 짧게 쳐서 구사할 때 쓰리쿠션으로 득점이 될 때와 안 될 때 보게 되면은 스피드 차이도 참 예민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김세현 회전이 약간 부족해 보이네. 네. 약간의 소강 상태가 네. 진행이 되고 있는 퓨온스 헤스케어 레전드 김세현 블루헨드스의 수롱피아비. 8이닝에 두 선수가 지금 7대5였는데 지금 네 번씩의 무득점이 서로 나왔죠. 자 이제 그리고 13이닝. 조금 부족해요. 약간의 수비도 어느 정도 생각을 염두에 뒀던. 그럼요. 지금 힘 조절은 좀 수비 생각이 좀 있었던 샷이죠. 조금 왼쪽에 저는 좀 아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뱅크 샷을 시도하는 김세현인데요. 하단으로 원뱅크 넣어치기를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아 지금 노란 공을 먼저 노렸는데 노란 공 지나가고 빨간 공이 먼저 맞아버렸죠. 그리고 이 정도 각도로 원뱅크를 끌어치려면 네, 속도 지금 더 빠른 속도 써야지 됩니다. 옆돌리기인데 근데 또 흰 공이 약간 좀 장축과 가까운 상황이고요. 네, 변화를 조심해야죠. 수롱피아비가 네. 한동안의 소강 상태에서 거의 한 6이닝 만에 지금 그렇죠. 또 도망가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란히 두 선수가 지금 5이닝을 무득점으로 지금 흘려보냈어요. 아, 그럼 또 다음 공이 까다로운데 한번 과감하게 공략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3뱅크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길이 있다면 흰공 오른쪽을 쳐서 무회전으로 아. 뒤돌리기 짧게가 있는데 좀 키스 빼는 게 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성공하면 세트 포인트. 자, 잘 아. 들어갔어요. 네. 세트 포인트 받으는 수롱피아비 그리고 자 다음 공도 어느 정도 좀 나와 보입니다. 세트 포인트. 지금 3뱅크 샷은 참 결정적이네요. 그렇죠. 이거 맞추기 어려운 공이었는데 두께가 정말 잘 맞아줬습니다. 좀 더 얇게 맞으면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내려갔다가 맞는 그런 그림도 있었는데 일단 직접 맞는 게 뭐 최상이죠. 자, 옆돌리기인데요. 흰 공 컨트롤만 좀 잘해준다면 그렇죠. 흰 공이 일단은 장축에 맞는 네, 이렇게 두께를 설정해야지 키스가 안 나죠. 약간... 아. 네. 김세현 희한하게도
키스는 완벽하게 이렇게 내가 빼내겠다, 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결과가 조금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이 키스 빼는 두께 설정해야죠. 그 다음에 원쿠션의 적정 지점에 내가 공을 끌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쉬운 문제 아니었어요. 공격적으로 갈까요, 김상현? 네, 원백 넣어 칠 것 같은데요. 네. 야, 얇게 맞아 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길게 빠지죠. 자, 그러면서 다음 공이 수렁피압이 어느 정도 좀 괜찮게 갔을 것 같습니다. 나 김세현 선수도 그 당차고 그 야무진 그런 샷이 예, 잘 보이질 않네요. 아, 그런데 지금 빨리 익스텐션을 사용을 하는 수렁피압이. 자, 뒤쪽으로 길게. 자,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네. 해서 2세트 여자 단식도 수렁피아비가 11대 6으로 가져옵니다. 일단은 김세현 선수가 적절한 수비 전략을 취하면서 잘 그 수렁피아비 선수의 공격을 막았는데 정작 자신의 공격이 전부 단발로 끝나면서 네. 네, 점수를 내질 못했죠.